항상상 떳떳할 상, 큰 덕 구들고 가들지, 그러할련 허락할라, 무거울중 응할응. 그래서 상덕 고지하고 연낙 중응하라. 자. 저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건 건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긴 천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이라는 음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수건이 요거는 장이라는 글자랑 좀 통해가지고 길다. 그래서 길이 이제 박히지 않는 긴 천이라는 뜻에서 항상이란 말 뜻이 나왔습니다. 긴 천에서 항상이라. 박히지 않는 긴 천이라는 뜻에서. 그 다음에 부들고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자, 요거는 옛날에 일반 도읍의 성터, 성의 윤곽을 나타낸 글자고, 고는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성곽의 이런 그 방비를 오래 튼튼, 요거는 고는 오래되면 단단하게 굳죠. 굳는다. 그래서 성벽의 방비를 튼튼하게 굳게 한다는 의미에서 굳다라는 의미가 이제 나온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질지는 요거는 이제 형성자로서, 자, 요거는 손수를 변으로 쓸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선수, 손. 자, 이거는 이제 사 내지는 시. 이때는 절사자. 이때는 관청시자. 그래서 요자는 다시 딱 나타내보면은 이 자에다가 이게 갈지자. 갈지자의 형태로서 지와 통해가지고 멈추다. 멈추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손 안에 멈추다. 손에 멈추다라는 것은 손으로 이제 가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죠. 손 안에 멈추다라는 것은 가지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여기 이제 고기 육변의 개견자죠. 개견자. 고기. 개. 그래서 개불고기 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불화자. 그래서 개를 이제 불에 구워 먹는 걸 의미하는 글자죠. 개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은 맛이 있지. 그렇지. 예, 그렇지 하다가 이제 그렇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럴련. 그래서 요거는 개불고기 연자. 개 고기를 불에 굽는 형상을 나타낸 글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락할라. 이 자도 형성자가 되겠고요. 말씀 언에다가, 자, 이거는 이제 약자 음을 나타내면서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무녀를 나타낸 글자였는데, 뭐 승낙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신의 뜻을 받아들이다. 그리고 신의 뜻을 따르다. 그래서 만약 약자로도 쓰이고 같을 약자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로 승낙하다,
말로 승낙하다 뜻을 가지고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허락하다. 자,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는 이거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에 동자가 이제 음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동쪽이란 뜻이 아니고 자루. 자루의 양끝을 이렇게 묶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루를 이렇게 등에 맨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루를 이렇게 매니까는 짐이 이제 무겁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이 생겨난 글자입니다. 무거울 중자는. 다음에 응할음.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마음심에다가 음인데, 이 글자는 요 글자도 있고, 자, 요 글자는 기러기 한자입니다. 기러기. 근데 요 글자는 매라는 글자입니다. 매. 그래서 매를 이게 사냥용 매. 우리가 사냥할 때 매를 가지고 이용하죠. 그래서 사냥용 매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긴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응하다. 응할 응자로 이제 나타낸 글자입니다. 사냥용 매를 가슴팍에 당겨놓은 모양에서 가슴으로 당하다 또는 응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자, 원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덕고지하고 떳떳한 큰 덕은 굳게 가지고 연납중흥 그러함하고 허락하는 것은 무겁게 신중하게 응해야 되느니라. 자기가 허락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허락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내가 신중하게 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거처 살거 고처 반드시 필 공손할 공, 마실은 밥식, 상갈신, 마디절. 그래서 거처 필공하고 음식 신절하라. 상갈신은 형성자가 되겠고, 이거는 마음에다가 참진자, 음을 나타내면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다는 것은 곧 상가한다. 주의 깊게 이렇게 마음 구석구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디절. 음을 나타내면서 이 대나무가 이 마디로 이렇게 자라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디가 나왔고 마디에서 뭐 절개 대나무는 또 사시사철 푸르게 푸르죠. 그래서 절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때또 때를 나타내기도 하고. 알맞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거처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공손해야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삼가 절제해야 되느니라 이런 뜻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